시간이 되면 이렇게 친구들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데요. 선생님 또 이렇게 밥 먹으실 준비된 네 상황에서 바로 잠자리로 가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기존 앵커 받아주세요. 받아주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지방뉴스 잠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방에 계신 H6 밴드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는 1월 31일과 2월 3일 부산과 광주에서 H6가 콘서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누구 집인지 네, 여기 앉혀있습니다. 보시면 아닙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재훈입니다. 지금 콘서트 준비 한창인데요. 지금 저는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유가스라는 리믹스라고 있는데요. 저희 집을 여러분께 최초로 공개해드릴까 합니다. 살아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곳입니다. 저의 유가권이 나오게 된 저의 방인데요. 이렇게 방음 장치도 되어 있고, 네, 악기들도 되게 많이 있죠. 이번에 콘서트에서 쓰게 될 인트로입니다. 네, 여기는 저희 HOT 나우누리 팬클럽 티네이저라는 곳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통해서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분 어머니께서 우혁영과 저를 구별 못하신다고 이렇게 글을 읽으셨네요. 네. 감긴 닮았나요? 네, 여러분들께 오늘 저희 방을 이렇게 공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콘서트 잘 지켜보시기 바라고요. 그럼 이제 마이크 희신형으로 넘기겠습니다. 이번에는 눈물과 사랑 그리고 분노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사건. 제가 알고 있는 문보고는 정말 정이 많고 일거심이 강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왜 아들과 딸을 숨겨야만 했을까? 그건 왜? 네, 죄송합니다. 그는 왜 아이들을 키워야만 했고 길러야만 했을까? 제가 그분들을 만나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 사건 현장을 따라가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HOT인데요. 아시죠? 그 콘서트에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뭔가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저 말고도 네 명의 우리 멤버들이요. 많은 걸 보여드릴 텐데 오늘은 저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 놓고 저희 집을 구경하십시오. 여기 있는 것들이요. 팬들이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선물입니다. 나중에 제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은 꼭 보여주려고 이렇게 꼭 간직을 하고 있습니다. 짠! 네, 저희 방에는요. 이렇게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인형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형인데요. 도토리라고요. 잘 때 꼭 양쪽으로 안고 잡니다. 엄마가요. 인사 올 때 나중에 장가 갈 때 안사들 책에 예쁜 걸 이렇게 사주셨습니다. 옷 좀 주세요. 장롱한 예쁜 옷이 없어요. 네, 정말 집안에 갑으로 남겨놔도 좋을 그런 물건이에요. 바로 이 김대중 대통령 이렇게 주신 사인이 들어가 있는 시계인데요. 정말 절친한 사람입니다. 저의 아들 딸입니다. 다시 많이 아셨죠? 얘가 바로 일로 와봐. 이 뚱뚱한 애가 꼭지고요. 남자입니다. 얘는 깜지인데 눈을 잘 봐주세요. 많이 닮았다고 얘기하는데요. 동물이랑 닮았다고 해야 되죠. 그분은 사정사지만 그래도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에요. 제가 팀장을 보여드릴게요. 얘가 여기를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 예쁜 집 끝. 하, 이거 밖에 없어요. 1년 4개나 때 이거밖에 못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희 HOT를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개그맨 HOT의 문희준이었습니다. 그냥 끝으로 어떤 내용으로 누구든지 사랑합니다.